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인 호치민. 16세기에 베트남에 정복되기 전까지는 캄보디아의 주요 항구였으며, 원래 이름인 사이공에서 호치민으로 변경된 것은 1975년의 일이죠. 극동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호치민. 그래서일까요? 호치민은 예전부터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 다시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노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현지의 여성. 이국적인 정취만큼이나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차려입은 베트남 여성을 만나러 지금 호치민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나버린 크로아티아 호스텔 여진과의 데이트.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페이스북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취향이 완전한 스트레이트로 돌아설 무렵엔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때의 풋풋함을 느껴볼 계획이야. 이제는 안방과도 다름없는 베트남으로 돌아온 미노스. 삼성급 저가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다보면 그곳에 벨보이나 카운터와 자연스레 친분이 쌓이고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 미노스, 카메라는 어깨에 매면 위험해요. 아휴, 그렇게 핸드폰을 손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밖에 알리바바가 확 채간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0달러 이하. 고가의 핸드폰이나 카메라만 득템하더라도 4인 가족 서너 달치 생활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약간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외국인 여행자들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 강도에 대한 경계심이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최근엔 그들의 타겟 마켓이 내국인들 사이로 옮겨간다고 해.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호텔 직원들과 친분이 생기더라도 호텔 손님과 직원과의 사적인 만남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지만, 투숙 기간이 끝난 후에는 호텔의 권한 바뀌기에 이제부터 호텔을 통해 이어진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이름 웅우엔, 나이 26살. 과거 호치민 북동부 쪽 소도시를 방랑하다 인근 호텔에 머물 당시 그 호텔에서 일하던 그녀. 베트남 호텔에서 일하는 여타 수많은 호텔리어들이 그러하듯
그녀는 호치민에서 호텔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전공하였지만 매년 공장에서 찍어내듯 배출되는 수많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야. 크로아티아에서의 데이트가 대실패한 이후 다시 마음의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온 미노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른 점심시간부터 부랴부랴 나를 만나러 호치민으로 달려온 그녀. 하루 기본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호텔 생활.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은 따로 책정되지 않고 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근무할 경우에는 합산한 시간에 따라 휴일이 부여된다고 해. 그렇게 귀한 휴일인데 왜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미노스가 머물다 간 이후로 한국인만 보면 미노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건네준 명함이랑 직접 찍어준 사진도 아직 갖고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적 있었나? 미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별 생각 없이 던진 돌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별 의미 없이 취한 행동에도 누군가는 감동을 받는 것 같아. 외모,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밴 미노스로서는 당시 그녀가 느꼈던 특별한 감동의 크기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지. 그런 그녀가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은 호치민의 통일궁. 1868년 식민 통치 영사관으로 건축된 이후 남 베트남 대통령 관저로 쓰이던 유서 깊은 건물이야. 남부 베트남 공군이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포탄 두 발을 투하하여 건물 일부가 함몰되기도 하고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진 1975년 당시 북 베트남군이 몰고 온 탱크가 전시된 역사적인 장소이지. 이런 역사적인 장소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마냥 나와의 데이트가 즐겁기만 한 그녀.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나에게 이뻐 보이려 아오자이를 입고 온 그녀를 보니 지켜보는 나조차 더위를 먹을 듯 미안함과 애잔함이 느껴졌지. 원래 고궁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싫어하는 미노스지만 멀리서 나를 보기에 온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한 장소이기에 투어가 끝나고 들이킬 사이공 스페셜 맥주를 상상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석구석 돌아주었지. 호텔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투숙객들을 많이 접해온 그녀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다소 한국인에 대한 환상을 품어오다가 무례하고 거친 한국인들의 언행을 겪다 보니 지금은 그 좋은 느낌이 다소 퇴색된 점이 없지 않다고 해.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의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호텔 투숙객들 중에 일본 사람이 제일 젠틀하고 조용해요. 가장 피하고 싶은 손님은 중국인들이지만 그들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극과 극인데 매우 매너 있고 정중한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시끄럽고 예의 없거나 거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보다는 조용하고 깨끗한 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외모를 단정히 하며 중국인만큼은 아니지만 다소 목소리가 크며 와일드한 성격으로 딱 일본인과 중국인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쏟아내는 한국인의 특징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외국인 남자는 호텔에 데려오는 베트남 여자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의 한국 남성들이 많죠. 역시나 풍류를 아는 한민족의 후예들. 얼굴이 화끈해지는 가운데 그녀에게 물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녀를 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몸을 사려야 하는 나의 피 끓는 혈기가 지몸미할 따름이었지.